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후쿠오카 여행에 필요한 저렴한 숙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후쿠오카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숙소 비용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먼저 부산에서 출발하는 카멜리아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보통 후쿠오카 카멜리아라고 치면 쇼핑 카테고리를 보시면 후쿠오카 왕복이 39,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모노세키 가는 부관 회리는 왕복 7만원대가 보통인데, 싸게는 3만원에서 5만원대 정도면 왕복으로 갈수 있습니다. 배로 가는 여행의 장점은 일단 숙박료를 절감할 수 있고, 배 위에서 자유롭게 놀고 마시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후쿠오카 숙소를 호텔스닷컴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요즘 후쿠오카 숙소 가격이 많이 올라 굉장히 놀랐습니다. 방도 잡기 어려운 편이고, 가격도 평균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전에는 1박 기준으로 하카타, 텐진, 나카스 등에 3, 4만원짜리가 많았는데, 요즘은 평균가가 1.5배에서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옵션을 저렴한 가격 순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보통 게스트하우스 방식의 호스텔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 중에 전철역과 가깝고 평점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갔다 온 네코쿠라 호스텔입니다. 가격이 일단 2만원 정도로 싸고 무료 취소도 되고 평점도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떠돌이 고양이를 구조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업을 위해 숙소 수익의 일부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하철 지도를 보시면 텐진 바로 옆에 나카스 가바타역 H01에서 파란색 선으로 두 코스 위에 치오 켄초구치역이 있습니다. 데코쿠라 호스텔은 바로 이 역에 내려 3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3번 출구로 나가시면 바로 우측에 로손 편의점이 보이고, 이곳에서 장을 본 뒤에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약 100m 정도 걸어가시면 좌측에 네코쿠라 호스텔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가 검은색 건물의 네코쿠라 호스텔입니다. 셔터 문으로 잠긴 곳이 식당인데, 이 식당으로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시면 되고, 여기 아니더라도 입구로 들어가서 옆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체크인을 할때 주의사항과 비밀번호, 슬리퍼 등등을 설명 듣고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퇴실하실 때는 따로 체크아웃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안쪽에 들어오시면 먼저 고양이들의 모습부터 볼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하시면 고양이를 직접 구경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2층 로비이고, 여기가 세면장. 정말 여러 가지 세면 비품들이 많이 있었고, 식수, 음료수 등도 있고, 화장실, 샤워장이 있는데, 샤워장은 여성 전용 샤워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여기는 여성분을 더 우대해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방마다 4개의 침대가 있고, 침대마다 또 작은 외부 창문도 있습니다. 또 금고, 조명기구, 콘센트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커튼만 치시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샤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압도 좋고 온수도 잘 나오고 비품도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크게 관여 안 하시고 저렴한 가격에 주무시고 싶은 분께는 후쿠오카 숙소 중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도 다음에 또 후쿠오카에 간다면 이곳을 또 예약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후쿠오카의
네코쿠라 호스텔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